네, 생생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또 매매 노하우 배워보는 시간이죠.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민경호 대표가 5일 연속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최승현 대표가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고요. 리얼 전문가는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순위 변동이 없네요. 네, 이어서 종목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최승현 대표의 종목 젬백스가 올라와 있고요. 2위는 현대차와 3위 삼성전자, 그리고 5위에 있는 기업은행까지 이세 종목 모두 민경호 대표의 효자 종목들입니다. 4위는 리얼 전문가의 현대중공업이 차지했네요. 네, 이어서 오늘 출연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현 대표, 현대중공업 일부 매도 신호 주셨습니다. 총 비중 40%에서 절반인 20%를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고요.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익절가를 2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최승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역시 매도 예정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15% 매도하고요. 목표가 미달 시에는 종가를 나머지 물량 전부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으로 ICD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비중 30%를 5만 6천원에 10%, 5만 1천원에 10%, 5만 1,500원에 10% 이렇게 분할 매수할 예정이고요. 최승현 대표 현재 주식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현대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를 매도한 후에 ICD를 새롭게 매수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젬백스 익절가를 3만 9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경호 대표 포트부터 볼 텐데요. 현재 다섯 종목 꽉 채워서 보유 중인데 참 부러운 포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모두 수익권에 진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한 종목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효자 종목이 아니라 저한테는 효녀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주도주였죠. 지수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도 상승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 많던 수천 개의 종목 중에 두 종목을 1등 종목을 찍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17%씩 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20%의 수익률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매수를 할때 여러분들 저보다 싸게 살수 있으니까 분명히 사십시오. 삼성전자 70만 원 이하는 그냥 싼 겁니다. 한국 시장 생각하고 사십시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삼성전자 부분에 있어서 왜 삼성전자를 샀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달러하고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환차익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환차익이라는 자체가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는 이유도 있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두 갭은 굉장히 멀어지죠. 그래서 한국 시장의 수급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좋아했던 종목 화학, 정유, 조선, 해운주가 동일 가격에 지금 매수해서 나중에 매도를 할때 환차익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변 종목이 아닌 삼성전자를 갖고 얘기한 거는 지수를 왜곡하기도 쉽고요. 다른 종목, 내 종목은 안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올라.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400을 예측하는 건 삼성전자가 지수를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 외의 종목은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쪽 얘기를 했고요. 환율이 급등하면서 현대차가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등 후에 진정됐을 때 좋아지겠죠. 그러면 달러의 강세, 미국의 현대차를 더팔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현대차의 실적도 환율 때문에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기업은행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주 중에 증권주나 화재주보다 기업은행이 제일 좋습니다. 은행주는 지주회사를 빼버렸죠. 그게 기업은행이 작지만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 거고요. 내일은 매도를 해서 재차 현금화를 만들어서 쌍바닥에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ENF가 매도가 됐었는데 ENF를 다시 편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000원권이면 기업의 가치보다 싸다. 그래서 요번에 많이 올라서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재차 쌍바닥을 진입을 할때이 종목이 전고점을 도전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대선 테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대선 테마라는 건요. 그 기업의 실적이 되는 종목이 제일 안전하고 주가 바닥에서 한다랍니다. 그리고 중앙배신 같은 경우 편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앙배신 같은 경우 찬바람이 불면 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관련해가지고 인플루엔자에서 오르죠. 계절적인 주식입니다. 특히 계절적인 게 그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여름에 좋아지니까. 근데 중앙배신은 실적을 떠나서 누가 아프거나 뭐 돼지나 소가 죽거나 비둘기가 뭐 한강에서 한 마리가 죽었대요 해도 장중에 막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이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 바닥 라인, 지지 라인을 보여서 매수를 했던 거고 그 오늘이라도 밤에 뭐 뉴스 나오면 내일 그냥 상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중앙 백신을 편입드린 건 그 편입 비중도 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좋으니까 그 민박사라는 사람이 저걸 왜 편입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매매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걸 편입을 해봤습니다. 삼성출판사도 동일했죠. 시장이 테마가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삼성출판사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 여지까지는 뭐 시장이 불안할 때 뭐 전문가로서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뭐 회의적으로 불안하게 볼 때 좋은 종목 뭐 수익률을 떠나가지고 안정적인 거 그리고 자신감을 찾아줄 수 있는 거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삼성전자 현대차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삼성출판사 정도 그 외에 테마 종목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이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내일 그 2% 정도 그 상승을 하면 현대차, 삼성전자를 이익 실현을 하고 5%씩만 남겨놓겠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중앙백신도 이익 실현을 하고요. 기업은행도 이익 실현을 전부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포트에서 5개를 편입을 못 시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고 현대차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보고 있으면 제가 연말까지 하면 100%까지도 대형주로도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굼뜨게 가면 수익률에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뭐 현대차,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수익률 운 좋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수익률 게임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 한번 노려보겠는데,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ENF를 내일 시가에 편입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ENF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장을 통해서 급락을 맞았죠.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 좋아할 수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ENF는 상징적으로 또 5%를 편입을 합니다. 이 종목을 뭐 50%, 100% 한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다 샀을 수도 있죠. 그럼 그 EN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자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료 화면을 보면 2차전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차전지 그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을 작년 대비 비교했을 때 퍼가 9.45 정도 나오고 있죠. ENF는 7.48이 나오고 있고요. 그 PBR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시가총액에서는 5배가 차이가 나고 있죠.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업이익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치분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LNF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퍼를 비교했을 때 너무 높죠. ENF보다. 그 PBR 같은 경우도 높고 근데 시가총액은 준합니다. 그 영업이익도 낮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얘기했듯이 16,000원 이상 2만원을 보고 있는데 그 LG화학 쪽에서 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정부채에서 결과가 내년쯤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모순되는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 민박사라는 사람이 그 조금 전에 종목은 아 이런 종목은 봤을 때 차트상 이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세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시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바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제가 삼성전자는 70만 원 이하는 세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종목은 6천 원대가 오면 굉장한 세일입니다. ROE 같은 경우 22가 넘어가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강소기업으로 됐고 오늘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LG전자가 올랐습니다. 근데 ENF를 2차전지 쪽으로 봐준다 그러면 이 종목이 2만 원까지도 분명히 가능한데 지금 화학업종으로 시가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약세이기 때문에 약세라고 그러는데 주가가 얼마 전에 하종을 치고 빠져갈 때 기관에서 그 거래량에 거의 다를 매수를 해갔습니다. 그럼 매매 동향을 보게, 아니 시간상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량도 없는 금액을 기관에서 투신해서 매수했다는 거. 그래서 이쪽 부분은 분명히 바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일 뭐 이익 실현을 하는 종목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수익은 나지만 저도 수익률 게임에 그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는 매매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기필코 끝에까지 1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중앙백신과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전략 매도, 중앙백신은 조금 매도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일부 매도. 전부죠. 아, 중앙백신과 예, 기업은행. 종목을 예, 압축하는 겁니다. 몇 개 안 남겨놓는 거죠. 네, 기업은행 그동안 근데 굉장히 은행주 탑픽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다 매도하시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기준을 좀 바꿔주시면 절대로 매도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진돗개 정신이죠.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데 이 수익률로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만족도 못 합니다. 사실상 트레이딩을 하라 그러면 한 달에 수십 프로 다, 뭐 두세 달이면 몇백 프로도 자신합니다. 근데 뭐 신용이나 미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실시간 매매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종목을 다섯 개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현금 비율이 있어도. 그래서 현금화 시켜놓고 종목을 압축한 상태에서 현금화 부분으로 그 네. 대도 않는 매매라도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한번 점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내일장에서 ENF 테크놀로지를 새롭게 포트에 편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삼성전자가 선정한 글로벌 강소기업 중에 한 종목이죠. 좀 주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장대진 부지점장의 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딱 두 종목 들어있는데요. OCI가 참 장대진 부지점장의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에 하이닉스도 좀 이런 흐름을 보였다가 결국 굉장히 큰 네. 수익을 주면서 포트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네. 한 종목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일단 이제 수익률이 내려간 거는 그거죠. 뭐 제 전체적인 시장 뷰가 좀 틀렸던 거죠. 나이키형 반등을 예상했다가 결국에는 그 지난 출연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 저점을 갖다 갱신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추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단기 배열 마켓 랠리로 갖다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종목을 갖다가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한두 종목, 아니 두 종목에 세 종목을 갖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예전에 하이닉스도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떤 논란, 그런 논란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 주가의 어떤 기본 가치보다 낮았을 때가 이제 다시 뭐 뉴스 흐름이 좀 좋아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을 했는데요. OCI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치킨 게임에 좀 들어간 것 같고요. 태양광 업체들의 어떤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뉴스화가 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는 이제 그 목표가까지 예전에 반영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서 뭐 목표가를 반토막 내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나면서 뉴스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OCI 뭐 그대로 가져가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하나가 뭐 현대중공업인데요. 뭐 조선주들이 뭐 안 좋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주물량이 감소한다. 뭐 그리스 그 유럽 쪽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유럽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한번 이제 또 사그러들면은 또 다시 한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IT를 갖다가 사는데, 지금 뭐 적자난 기업들을 갖다가 뭐 사면서 지금 이제 성장성에 어떤 배팅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글로벌적인 어떤 재정 적자가 지금 이제 축소하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갖다가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재편화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그대로 보면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뭐 깔끔하게 두 종목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OCI를 지금 한 14% 정도 손실이 난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보유를 하겠다고 밝혀주셨잖아요. 그런데 펀드 매니저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중을 축소할 것이냐, 장기 보유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기관이 최근에 이렇게 파는 것을 보니까 좀 비중 축소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냥 보유를 해도 될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 플로우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26일 날이죠. 26일 날 이제 그 목표가를 갖다가 반토막 내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전부터도 이제 뉴스 플로우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가격 조정을 갖다가 심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 하이닉스도 그랬었거든요. 뭐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뭐 최저가를 경신한다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치킨 게임이 들어갔고 물론 이제 향후에도 주가가 좀 출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뉴스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조정을 갖다가 안 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뭐 60만 원에 목표가를 갖다가 세워놓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안하고라도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바닥을 짚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죠. 어떤 기관들 매니저들 보시면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참고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기관들이 매도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유해서 마지막에 팔 때 제일 가격이 좀 낮아야 됩니다. 포트가 비어졌을 때 자기 평균가보다도 낮아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일날 발생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털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도 많이 틀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낮아졌을까 보시고요. 저는 뭐 오늘 이제 견디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내일까지도 이제 견디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바닥에 짚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보유를 좀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뭐 큰 걱정 않고 OCI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민경무 대표님은 일단 지금 삼성전자 보유 중이신데요. 오늘 또 장중에 새로운 뉴스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특허를 공유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로열티가 부담이 될 것이다. 하지만 또 얻는 것도 많다 이렇게 좀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애플과 구글의 양강 구도에서 애플과 또 구글, 삼성과 MS 이렇게 IT 신삼국지가 이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 대표님, 삼성전자 향후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런 MS와의 협작설이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하고 이 통신기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일시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전체 삼성전자의 실적을 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전체를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구글에 이어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작이죠. 그 애플하고 싸우는 건데 얼마 전에는 애플하고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호재는 됩니다. 그래서 IT 바닥을 찍고 올라가느냐. 근데 사실상 스티브 잡스가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 삼성전자는 좋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얼리 어답터인데 그 신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 삼성전자의 이제 가격, 그 하드에 있어서는 좋죠. 그래서 이제 그 격차는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호재이긴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를 크게 봤을 때 분명히 100만 원 넘어갑니다. 제가 작년에 100만 원 넘어갔는데 이제 진짜 100만 원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120만 원 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 사신 분들 100만 원 넘을 때까지 꼭 보유하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뭐 장대진 부지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률 게임에서 사실상 1위는 장대진 부장님입니다. 부지점장님이죠. 왜 그러냐면 수익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1위까지 유지를 하다가 괜히 그 강직함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업 설명도 잘하고 기업 내용도 그냥 건들기만 하면 박학 다시기 흘러내립니다. 근데 어디서 뭐 호기는 아니고 근데 종목의 자신감이기도 한데 살짝 제가 방송이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럽니까? 근데 이 그 방송에 있어서 운영 룰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인지를 했다 그러면 수익률도 굉장히 높고 진짜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하반기에 장대진 부장님이 또 약진해서 1등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참 너무 두 분 항상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